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지 않은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 영화는 18살 이상 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영화는 18살 이상 볼 수 있어요. 28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204호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204호에 살아요. 29번 문제입니다. 중고 냉장고를 48,000원에 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중고 냉장고를 48,000원에 샀습니다.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눈이 많이 옵니다. 2번 비가 많이 옵니다. 3번 맑고 바람이 없습니다. 4번 흐리고 바람이 붑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은데요. 먼저 무게를 달아봐야 하니까 여기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38번부터 43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3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40번 문제입니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4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4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43번 문제입니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44번부터 48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45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 아내가 태국에서 오셨지요? 아내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해요. 친구도 없고요. 요즘은 무료 한국말 수업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아내가 태국에서 오셨지요? 아내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해요. 친구도 없고요. 요즘은 무료 한국말 수업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46번 문제입니다. 무지태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지태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47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4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49번과 50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바자르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모를 벗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바자르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모를 벗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